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머리 반 나눠줄게요. 반 나눠서 묶어준 상태고요. 너무 멀지 않게 묶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양쪽 머리 너무 멀면 나중에 모양 만들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는 게 모양 만들 때 좋고요. 오른쪽 머리부터 짱짱하게 꽈배기 모양으로 비틀어주시면 돼요. 모양 예쁘지 않아도 되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틀어서 짱짱하게 비틀어서 그대로 왼쪽 머리 감싸주듯이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X자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비틀어주신 다음에 숱 적은 쪽을 숱 많은 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틀어주시면 돼요. 비틀면서 짱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뒷머리 하나 삐져나왔네요. 거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끔 이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좀 깔끔한 올림머리 만들어주시면 돼요.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고무줄로 묶지 않고 시작하려다가 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손에 힘 없어서 자꾸 손에서 머리 하다가 놓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고무줄로 묶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 묶은 부분만 안쪽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 펼쳐줄게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펼쳐주시는 게 예뻐요. 그런 다음에 실핀 준비해서 고무줄 묶은 부분 삐져나오지 않게 머리 눌러서 두피 가까이 눌러서 위에 있던 머리로 고정해 주신 게 중요하겠죠. 위에 머리 끌고 내려오면서 두피 가까이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개수 상관없이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은 저보다 좀 더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데일리 헤어로 예쁜데 저 하다 보니까 좀 커졌어요. 전체적인 번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작게 만들고 싶었는데 머리가 워낙 길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리다 보면 보니까 좀 커졌고요. 여기 처음에 나눠서 묶을 때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묶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멀게 묶으면 번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처음에 양쪽 머리 묶으실 때 좀 최대한 가까이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은 머리는 끝머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스프레이 뿌리셔도 되고 고데기 말아 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끝머리 처리하는 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곳에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